자, 손실보상입니다. 6페이지, 손실보상.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파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념이나 의의라든지 뭐 근거라든지 좀 구체적인 사항은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그 3교시, 시험 과목 3교시 중에 그 법규 있지 않습니까? 보상법규. 법규 시험 있죠? 이 법규 시험에 해당하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개별법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객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인 어떤 뭐 연역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법규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이런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평가, 공적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자세하게 어떤 연역이라든지 그런 거 알고 싶으시면 법규 시간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규 시간에. 근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들을 때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자, 그러면 손실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책에 나와 있죠? 6페이지 보시면.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자,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진 조절적인 재산 전보 제도를 만난다. 그래서 헌법 제23조. 저희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헌법 23조에 대해서는 프로입니다. 프로. 즉,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죠. 23조에 대해서는.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바로 이 3항이 중요하죠.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서 하되라고 돼 있죠. 바로 그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헌법 전문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반법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다섯 글자로 줄여서 저희들은 그냥 토지 보상법이라고 부릅니다. 약칭. 그런데 여러분이 토지 보상법이라고 얘기해도 다 이해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토지보상법 제2조 정의해 보시면 토지 등이라는 건 자, 토지 등이죠, 등.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가격시점, 사업인정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그걸 잠깐 줄이면 공공필요, 그다음에 적법한 공권력, 적법. 적법한 공권력.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 이걸 충족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 배상은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위법한 거잖아요. 위법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을 전보를 받는 것이 배상이고 이것은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상평가라는 것은 자, 공공필요 결국 공공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민간 뭐 예를 들어서 공공필요 대표적인 게뭐 있습니까? 도로를 내야겠죠. 댐을 건설해야 되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좀 주거가 굉장히 불량한 지역을 갖다가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의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공익사업. 이 공익사업의 주체가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크게 얘기하면 이 주체가 되는 애들이.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 즉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인의 토지나 지작물 등을 뭐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특별한 희생을 받잖아요. 희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줘야 돼요.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겁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 기법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용어 정의 등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보시면 그럼 적용 대상이 뭐냐? 즉 우리가 평가해야 할 대상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이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와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세 번째,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네 번째,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권리.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보상해줘야 돼요. 일반 논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틀린, 그 어감이 좀 틀린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공부하실 때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위에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우물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러면 이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일반 평가하고 좀 틀립니다. 일반 평가하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냐. 공익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시예요. 토지보상법 4조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공익사업이냐. 즉,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즉,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열거를.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많죠? 다음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뭐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에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의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1호에서 5호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다 외우시냐?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어차피 문제에서 보상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평가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은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정 등을 고시를 받아가지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손실보상의 절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 법규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1번 토지가 있었고 2번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이 난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장 사업이래요. 그래서 도로 확장 사업이어가지고 이게 도로선이에요. 도로 구역선, 편입선입니다. 예, 편입선. 예를 들면 이게 즉 여기까지 도로를 확장해 버리겠대요. 확장을. 그럼 지금 여기가 편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편입지잖아요. 편입지. 이렇게 일부가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부가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었는데 1번 토지, 2번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버리겠대요. 산업단지를. 그럼 산업단지 여러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대가 완전 다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다 편입이 돼요. 이렇게. 다 편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편입일 수도 있고 이게 전체 편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어떤 보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을 하느냐. 그 보상 절차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우리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편입이 됐을 때 그러면 보상 대상을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이 있어요.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즉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토지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목고시라고 그래요. 세목고시를 해요. 세목고시. 고시를 한다는 얘기죠. 즉 세목을 고시해서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절차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굵직한 것만 써놨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소유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맞구나. 빠진 거 없구나. 여기 뭐 빠졌다. 저기 계집이 빠졌어. 견사가 빠졌어. 저기 우물이 빠졌어. 아, 빠졌군요. 가서 확인해서 있으면 다시 넣겠죠. 그 조서가 다 작성이 되면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해요. 공고. 이제 공고 열람이 같은 의미예요. 공고를 하면서 이 열람이라는 것은 작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열람을 하셔가지고 뭐가 빠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열람하면서 빠졌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예요. 한마디로.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하겠죠. 공고 및 열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겠죠. 그럼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보상액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보상액을 산정하겠죠? 그럼 보상액을 산정하면 지금 책에 있는 굵직한 거하고 좀 틀리니까 지금 일례는 어떻게 보면 현업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보상액을 산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주겠죠. 자, 보상액이 다 산정이 됐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다 받은 걸 가지고 소유자별로 싹 정리를 하겠죠.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겠죠. 네, 소유자한테 보상액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서 동시에 바로 뭐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시도해요. 협의를. 협의. 예, 보상 협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협의. 협의라고 쓸게요. 보상 협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 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이 이게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토지 지작물, 즉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권을 저희한테 다 주시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금액을 받아보고 생각을 하겠죠. 야, 잘 나왔네. 그래, 이 기회에 그냥 처분해버리자. 가져가십시오. 즉, 협의에 응할 수가 있겠죠. 협의에 응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에 응해버리면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보상액을 받고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의 재산권을 다 넘겨주면 되죠. 이제 등기를 갖다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뭐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야, 이 금액으로는 말도 안 돼. 그렇죠? 협의를 안 해주면 이제 여기선 협의가 돼버리니까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를 안 해줬어요, 협의를. 협의를 안 해주면, 자, 이거는 법규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없고,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사업 인정 후 협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인정 고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게 바로 사업 인정 고시예요.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너에게 강제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응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때요? 사업 시행자가 조용히 가서 선생님, 우리 한번 잘좀 해보죠. 그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냥 이 금액으로 좀 해주세요. 싫어. 안 해줘.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군요. 이 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응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로 수용 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용이란 말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수용. 수용. 그죠? 그럼 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누가 개입을 하느냐? 물론 사업 시행자가 이때는 주체였어요. 보상의 협의도 사업 시행자가 주체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수용을 들어갈 때부터는 사업 시행자는 그냥 일종의 그냥 그 돈이 나오면 그냥 돈만 지급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이 땅을 갖다 과연 수용할지 말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그건 지방토지 또는 중앙토지 줄여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역할입니다. 그럼 토지 그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니까 수용재결 평가 의뢰를 해요. 수용재결 평가 의뢰를 하겠죠. 누가요?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평가를 의뢰했으니 다시 평가사가 가서 출동해서 다시 보상평가액을 산정을 하겠죠. 보상평가 산정을 할거 아니에요. 즉, 아, 여기서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해요. 그럼 보상평가 산정했죠. 그럼 다시 수용위원회한테 보상서를 보내겠죠.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소유자에게 뭐 하겠어요? 통보를 하겠죠. 다시 보상액을 통보를 할거 아니에요. 통보를 하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 1차 협의 보상 때에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당신이 선생님이 이 금액이 적다고 하니 또는 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으니 수용 재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른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종료. 그런데 이때도 협의가 안 됐어요. 야, 아직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법이 생기냐면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되지 않았어도
여기서 내린 이 보상평가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버려요. 그 돈을. 공탁을 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버립니다. 이때 바로. 즉, 동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촉탁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겨져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보상금을 법원에다 갖다가 맡겨 놓을 테니 우리는 사업해야 돼 하고 사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이때 협의가 안 됐잖아요, 또. 이때부터는 이제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수용재결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의재결이 있어요. 행정심판 성격의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이의재결이. 그럼 이의재결이 들어가면 이제 일단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중토위가 관여를 하고요. 이의재결 평가가 들어가 이제 이의재결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의재결 평가를 또 요청을 하겠죠. 또 보상평가를 신청을 해요. 보상평가를 또 해요. 이제 이의재결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평가사들이 가요. 가서 또 봐요. 또 봐요. 또 보상액을 또 산정을 해요. 즉, 몇번 했어요, 지금? 협의 때한번 하고, 수용재결 때또한번 하고, 이의재결 때또한번 했죠? 그럼 보상액 산정했으니까 다시 또 금액을 내가지고 또 토수위에다가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이 금액으로 또 협의해 주세요라고 또 하겠죠? 그런데 협의를 이때 했으면 오케이. 협의를 안 했어요. 이제 어디 가냐?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9페이지에 공익사업이 계획 결정이 되고 토지 물건 조서가 작성이 되고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되면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끝났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오른쪽 화살표 사업인정 고시에 의거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거기 앞에까지는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의 협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인정 후 협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협의 등 절차를 준용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 좀 그렇군요. 저기 그 손실보상액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이제 수용재결을 집어넣어서 재결을 승복하시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되지만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제 공탁을 걸어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 재결이 들어가는 거죠. 이의재결. 그래서 이의재결이 들어가면 또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보상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의 절차예요. 여기에 대한 절차를 이제 사업인정 전과 사업인정 후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사업인정 후 기준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니까 뭐이 절차를 갖다가 정확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건 법규에서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러한 흐름으로 보상 절차가 가는 거구나. 즉, 내가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몇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협의 때한 번. 수용 재결 때한 번. 그리고 내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 재결 때한 번. 여기까지는 뭐다? 공짜다. 공짜. 공짜로 보상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평가.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가면?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굴 사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겠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혹시 주위에 보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겠죠. 아, 그 우리 법원의 삼심제도가 있듯이 보상평가도 결국 그 소유자께서 불만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시면 세번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비용을 들지 않고.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넘기시면 이제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이거고 이제 복귀해서 공부하실 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이 손실 보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실무잖아요, 실무. 자, 그래서 손실 보상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손실 보상 원칙. 손실 보상 원칙은 자, 이거 약술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손실보상 원칙. 원칙입니다. 자. 사. 그 다음에, 예. 사전 현계. 뭐, 사전 현계 일 상 시 계.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1번 사전 보상.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할때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보 평가 기억나십니까? 확보 현처 또는 뭐 현보 확처 하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원칙이 자, 사업 시행자 보상이에요. 즉,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즉, 법 61조. 즉,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손실보상 평가를 공부하실 때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별법, 여러분 법전들 다 갖고 계시죠? 그 법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사업 시행자 보상이다. 즉, 사업 시행자. 즉,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하는 거예요. 뭐, 국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의하면 국가일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악구청이죠? 관악구청에서, 뭐,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정한 어떤 도로 보상을 한대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관악구청이래요. 그럼 관악구청장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61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전보상입니다. 사전보상. 얘는 이제 사전보상이다. 사전보상. 자, 사전보상이라는 원칙이 뭐냐면 이제 이거죠, 여러분.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보상부터 해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온 다음에 하라 그 얘기예요. 외상하지 말라, 외상. 미리 해라. 즉,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계인 또는 소유자에게 전액을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입니다. 사전보상. 62조가 되겠죠. 법 62조. 사전보상. 그런데 이제 사전보상에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뭐, 38조에 따라서 뭐, 천재지변. 지금 막 저기 막 태풍이 올라오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아, 우리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보상금. 받아가, 사업하기 아니잖아요. 먼저 다 해놔버려야죠. 사후보상으로 가죠. 또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수용재결 때 불복을 해버리면 보상금을 법원에다 공탁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가름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은 거잖아. 그거는 사전 보상을 가름한 거예요. 왜 네가 안 받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사업 시행자 나는 내 의무를 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탁을 했지 않느냐.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 보상. 네, 현금 보상 63조. 자,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 보시니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 현금 받기 싫어. 나 대물로 줘. 즉, 토지로 줘. 그럼 대토 보상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 보상도 가능해요. 채권 보상도. 즉, 우리 법에 일정한 금액 이상일 때는 부재자,
그 토지의 그 부재자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 금액이 뭐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나 아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그럴 때는 채권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요. 예외는 네,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 대토 보상도 가능해요. 대토 보상. 거기에 가름하는 대신 다른 토지 줄게. 그런 거죠. 현물 보상이죠, 일종의.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법규 시간에 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보상이다. 64조. 64조. 개인별. 이 개인별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개인별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토지가 김씨 거야. 토지가 김씨 거야. 건물이 있어. 지상 건축물이 하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는 이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씨, 토지는 김씨 건데, 건물은 하씨 거고, 나무는 이씨 거고, 여 대문은 또 옆집 사람 거고, 이럴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 각각의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 말입니다. 개인별 보상. 그 다음에 일괄 보상. 일괄 보상. 일괄 보상. 65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한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선형사업이에요, 선형사업. 보통 한 20km란가 합시다. 즉, 고속도로를 낸대요, 고속국도를, 고속도로를. 쫙, 이렇게 돼요. 내는데, 이걸 이 사업인데, 여기가 딱 행정구역이 나눠가지고, 얘는 A시야. 얘는 B시야. 그런데 굉장히 큰 선형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경부선 서울 시작해가지고 뭐 판교 지나가지고 저기 천안 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김씨라는. 김씨가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부자인가 봐요. A씨에도 있어. 보상받을게. 보상받을게 A씨에도 있어. 자기 보니까 저기 가니까 저 B씨에도 있네. 이 사람 것이. 그런데 지금 사업 구역이 이렇게 굉장한 20km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에 이걸 야 시작하자고 팍 들어가서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좀더 보상을 착수를 빨리 했겠죠. 근데 이 뒤로 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유자가 거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실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중요한 건 토지 소유가 요구할 때. 원할 때. 즉, 야, 나돈 급하니까 일단 이거 먼저 줘.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받을게. 소유자가 원하면 그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이렇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돈 급하지 않으니까 사업해 하고 나중에 한 번에 나 줘. 그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상식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일괄 보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사업 시행 이익 상계 금지 원칙.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상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 이익 상계 금지 원칙 66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도로 사업인데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세불이에요, 세불. 세불. 예, 좀더뭐 느낌이 잘 오게 골목길이라고 합시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차가 들어오기도 애매한 골목길이에요. 근데 내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 토지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골목길, 즉 소방도로 사업. 불나면 이거 소방차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 대해서 이게 소방도로 사업으로 많이 이게 도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도로를 갖다가 넓혀주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넓힐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할수 있지만 지금 이만큼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이 소유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보상금을 주는데 왜 이렇게 보상금이 적냐? 좀 많이 좀 줘. 그랬더니, 아이, 그건 모르겠고, 난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런 논리를 필수 있어요. 이 사업시행자가 나쁜 놈이라면, 야, 너, 맨 처음 네 토지는 골목길에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시키면 도로가 어떻게 돼? 굉장히 넓어지잖아, 임마. 그러면 이 남은 땅, 이거 우리가 잔여지라고 하는데, 이 잔여지는 이제 도로 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잔여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때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지. 사람도 간신히 오고 가는 골목길인데, 소방도를 내준다고? 야, 그러면 내땅 엄청 올라가겠네. 그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잔여지 가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보상 가격하고 퉁치자. 퉁치자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내가 너 보상금 줘야 되는데, 잔여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그냥 입꼬로 쌤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즉,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1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단의 토지,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일부를 가져갈 때, 일부, 지금 요만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얘를. 얘를 가져갈 때,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 남아있는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 밖에 이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여기서 들어가는 것과 상계시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손실, 사업시행자. 이해가십니까? 대원칙입니다. 특히 이게 바로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게 뭐예요? 잔여지 같이하라. 잔여지 같이하라 공부할 때한번더 말씀드릴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보상 원칙입니다. 시가보상 원칙. 시가보상을 해줘야 된다. 67조. 즉, 토지 등을 갖다가 뺏어갈 때, 즉, 토지 등을 갖다가 너네들이 취득할 때, 이 물건 가격은 전부 다 시가로 보상하라는 얘기예요. 시가로.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때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를 평가할 때, 분명히 이 토지보상법에는 이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보상을 할때 공시지가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보시면 분명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의 산식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산식을 이용해가지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거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평가 때 배웠죠? 배웠죠? 산식이 어떻게 돼요? 표준지 단가에 시점, 시지,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세 보정시키는 거잖아요. 시세. 시세화시키는 거잖아요. 즉,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안에 시세를 보정시키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화 시키는 거예요? 시세화 시키는 거잖아요. 즉 시세화 시켜서 시가 보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모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 가격 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나 아니면 수용이나 사업구역에 보시면 잘 모르시는 소유자들이 그런 데모를 많이 하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너네들, 우리가 그 사업구역을 공익사업 한다니까 억지로 올해 공시지가 떨어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정책적 가격이죠. 과세 목적을 위해서. 근데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 산식을 쓴다는 거지.
공시지가 가격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시세보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오해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자, 시가보상 67조.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원칙. 대원칙이죠. 개발이익.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개발이익 배제 원칙. 68조. 67조 2항. 네, 정확히 하면 67조. 8조가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노란색. 67조 2항. 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가장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즉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 아까처럼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그리고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토지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대요. 양쪽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데 양쪽으로 똑같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이쪽도 보상하고 이쪽도 보상하니까 이 소유자나 나중에 이제 어떤 가치 증감분을 향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선을 갖다가 이쪽으로만 잡아버렸어요. 이쪽으로만. 그럼 나중에 결론의 도로는 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잔여지에 대한 가치는 증가할 거야.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얘는 뺏겼을 때 어떤 가격으로 딱 뺏겨요? 이 좁은 도로폭의 가격으로 수용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가만히 있었죠. 오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와, 이 사람은 일종의 무슨 이익을 받아요? 반사이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구역이 아니죠. 사업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사이익, 즉 뭐를 받아버렸어요? 개발이익을 받았죠. 개발이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여기 부분이 편입될 때 당해 사업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여기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넓어진 도로로 평가합니까? 아니죠. 당해 사업으로 인한 것은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이유. 이 원칙은 이해는 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일어나는 반사이익이니까 여기 부분은 이 넓은 도로를 예상해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 좁은 도로 그때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여러분? 뭐냐면, 농경지예요, 농경지. 농경지들이에요. 즉, 이런 농경지입니다. 촤악, 이런 농경지예요. 여기에, 요즘 우리 그 신도시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러면, 이 농경지들을 갖다가 뭐 하겠어요?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보상금이 뭐 10조가 풀리네, 몇 조가 풀리네 하잖아요. 10조인가? 3조인가? 2조인가? 아무튼 보상금이 풀린다고잖아요. 그럼 결국 농경지 값으로 소유자한테 주고 나서 보상을 주고 나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되면 이 택지를 갖다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야, 내 땅 뺏어갈 때는 농경지 값으로 뺏어가고 나중에 이게 개발될 때는 너네들은 이걸 갖다가 뭐 몇십 배 혹은 뭐 몇 배 그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 토지가
나중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익은 배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럼 이 개발 이익을 누가 다 향유합니까? 소유자가 향유 못 하잖아요. 소유자는 농경지의 상태로 끝났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대립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옆집 사람은. 완전 반사이익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개발 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 이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눈 떴더니 토지값이 따블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희생은 했잖아. 그리고 따블이지만, 그죠? 이 사람이 더 좋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도로구역선 하나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미냐, 이쪽으로 미냐. 굉장히. 그래서 보상 현장에도 가면 소유자들이 뭐 행정 절차나 이게 대표적인 도시 계획 아닙니까? 행정 계획이잖아요. 이 행정 계획을 수립한 놈 고소 고발해 버리겠다. 막 그렇게 하는 말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자, 이게 손실보상을 하는 원칙. 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평가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토지의 감정평가를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